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때는 이제 1997년 11월 말이었었는데 저번 회에서 이 쩌웬난이 두 번째 백인 왕룽짱이 나왔었죠. 네, 이번에 이야기는 바로 이 왕룽짱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. 이놈은 심심함에 웬난을 불러서는 또 돈가방 몇 개씩 이 챙겨줬다고 하는데 그 돈가방 한 개에 100만 위엔씩 들어있겠는데 이게 가능하냐고요? 네, 우리는 그 상류층에서 사는 놈들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몰라서 그런 건데 특히 그 중국에서 붉은색 자본가 정도까지 얻게 되면 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합니다. 그날 왕룽짱이 또 사무실에서 심심해서 앉아있는데 요 문이 똑똑 두드리며 누군가 들어오는데 이놈은 이름이 왕쇼펑이라고 불렀었는데 왕룽짱이 운전기사 겸 비서였다고 합니다. 어르신, 우리가 심양시에서 새로 건설하려는 공장 이 허가를 겨우 받았습니다. 어렵게 따낸 건데 우리 빨리 가서 이 일을 진행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. 왕룽짱이 하얼빈 기계공장은 이미 전체 흥경광성 시장을 독점했었다고 합니다. 하여 이젠 그 려닝성도 한번 먹어보려고 심양시에다 이 공장을 지으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러한 허가는 잘 떨어지지를 않았었고 이 허가를 위해서 왕룽짱이 엄청난 돈을 퍼부었다고 합니다. 알았다, 그럼 준비해라. 우리 회사에 뭐 계량을 하는 계량사고 회계고 필요한 애들 다 집합시켜. 당장 가보자. 왕룽짱이 비록 돈을 물쓰는 듯 하지만 그 자신이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꼼꼼한 놈이라고 합니다. 비즈니스에 관해서는 여 일전 한 푼도 양보가 없이 팍팍한 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차량 두 대로 여 필요한 직원들만 싣고 심양시로 출발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최종 거래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지역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잘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. 하여 일주일 먼저 도착을 하고 밑에 직원들은 이 각자 자신들이 해야 할 업무에 빠져들어가서 바빴다고 합니다. 하지만 왕룽짱은 뭐 딱히 할 일은 없었고 그러자 또 썽 해놨다고 하는데 아, 이 오랜만에 몸이나 좀 풀 겸 떡이나 좀 쳐볼까? 이 심양이 오게 되면 또 심양이 여자를 맛봐야 하는 게 아니겠냐고요. 왕쇼펑아, 너 가서 여기 떡집이 어디 좋은 데 있나 한번 알아봐라. 그 일반 것들 말고 최상품으로 말이다, 알았니? 너 내 성격 잘 알지? 이 왕쇼펑은 왕룽짱이 조카로서 친인척이었다고 합니다. 아니면 맨날 이 거액의 현금들을 나르게 하는데 어떻게 아무한테나 막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? 알겠습니다, 어르신. 식사가 끝날 때까지 제가 한번 잘 알아보고 모시겠습니다. 그 왕쇼펑은 일도 아주 깔끔하게 잘하는 놈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또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고 요 와인 몇 잔을 척 돌리며 마시자 말입니다. 왕비서가 이미 요 좋은 데를 알아냈다고 보고를 올리는 거였다는데 오케이, 이 왕룽짱도 최신식 캐딜락 리무진에 척 앉아 다녔었는데 그 왕쇼펑이 운전하고 어디론가 데려갔다고 하는데 네, 근데 이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말입니다. 딱 봐도 부티가 촤촤 차 넘치는 최고급 별장이었었는데 그 시내 한복판에서 떡하니 떡장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로부터 우리는 이 가게 주인이 웬만한 백과 웬만한 돈이 있는 놈이 아니란 걸 알 수 있는데 그러자 왕룽짱은 매우 흡족해 했다고 합니다. 이러한 고급지 환경에서 몸 파는 아가씨들 최상급은 확실하겠죠. 그 내한테 이 최고의 룸과 최상의 아가씨로 안배해라. 이 최상이 아니면 내 아이놈데. 왕룽짱은 가방에서 이 돈 한 묶음을 척 꺼내서는 프런트에 던지는데 아, 네 어르신, 저 이 천위엔으로 잘 안배하겠습니다. 이 떡집은 최고가가 888위엔이었었으니 이 천위엔을 준다는 건 뭐겠습니까? 나머지는 다 팁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프런트는 여 좋아서 헤시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왕룽짱은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아니다, 아니야, 이 돈은 다 그냥 너희 팁이다, 팁. 계산은 내 나중에 나갈 때 따로 하마. 너 뭐라고요? 이 철규인이 팁이라고요? 프런트의 매니저는 이 다짜고짜 나와서 그 왕룽짱을 친히 안배하는데 네, 이것이 바로 쩐이 힘이 아니겠습니까? 이러한 룸사롱이나 노래방에서는 이 프런트한테 잘해줘야 된다고 합니다. 그래야 제일 이쁜 아가씨를 안배해주지 이미 다 뽑은 다음에 그 아가씨한테 잘해줘서 어디다 쓰냐고요? 필경 같은 아가씨를 두 번 찾을 건 아니잖아요. 이어 시원하게 샤워를 마치고 이 침대에 처 누워있는데 프런트가 아가씨 한 명을 데려오는
멤버였다는데. 네, 그야말로 이 현직 배우들이 뺨을 칠 수 있는 아리따운 아가씨였다고 합니다. 얕다 못해 더 얇을 수 없는 천 조각으로 요 상반신을 가리긴 하였는데 그 울긋불긋한 몸매를 다 가리우지는 못하고 이 훤히 다 보여주고 있는데 또한 짭디 짧은 치마에 망사 스타킹까지 쫙 입고는 손에다는 요 자그마한 가방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. 네,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 자그마한 가방 안에는 뭐 각종 기름이며 도구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렇게 누가 봐도 최상품이 기가 막히는 아가씨였었지만 하지만 이 왕룽짱은 그냥 심드렁해서 대충 훑어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아가씨는 그 나이 9번째 마누라 같이 생겼는데 근데 이 두 봉우리는 너무 작은데? 알았다 그래 뭐 대충 한 판 끝내지 뭐. 예? 9번째 마누라요? 그럼 이 왕룽짱이라 놈은 대체 마누라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? 네, 이놈이 정식으로 첩이라고 인정한 것만 하여도 무려 15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. 이 15명은 다들 최고의 미인들만 뽑아왔으니 이 각양각색의 여자들이 다 있겠죠. 하여 왕룽짱은 이 밖에서 다른 미인들을 봐도 아야? 저 여자는 내 몇 번째 첩처럼 생겼네 하고 금방금방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물론 이놈이 재산으로 치면 이 몇백 명 도 키울 수 있겠지만 그러면 신체가 받아당하지 못하잖아요. 여러분 이 중국에서 샤오산 문화라고 아시나요? 샤오산이란 이 제3자 밖에서 키우고 있는 첩을 말하는데 이 중국 사회에서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. 공산당 간부를 하든가 뭐 돈이 좀 있는 놈들 치고 밖에 첩이 한두 명 없으면 어디 가나 인정을 못 받았고 멘즈도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왕룽짱 이놈이 이 벌리를 보기 시작하는데 이놈이 체력이 글쎄 이 너무 나도 쓸만한 게 아니겠습니까? 밤 8시에 시작했었는데 10시가 되어서야 끝났다고 하는데 왕룽짱은 이 온몸에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서는 담배 한 대를 뽑아 물고 시원하게 빨아들이는데 아, 좋았어. 에이, 솜씨 좋더구만. 자, 이거는 너희 팁이다. 왕룽짱 이놈은 팁으로 또 2,000위엔을 따로 챙겨줬다고 합니다. 네, 떡값이 888위엔인데 팁을 2,000위엔 받다며. 그러자 요 불여신은 왕룽짱한테 지근덕거리면서 오늘 다른 손님을 안 받고 그 왕룽짱과만 함께 있고 싶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내 이놈이 인기하고는 됐다. 가서 다른 손님 더 받아라. 어차피 내는 같은 아가씨 두 번 만나는 법이 없으니까 말이다. 그렇게 나쁜 남자 왕룽짱이 호텔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한 차례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일이 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? 네, 그 왕룽짱한테는 이 평생 동안에서 이 제일 큰 정치적 위협으로 돌아왔었다고 합니다. 왜냐면 불과 이틀 만에 그 왕룽짱이 호텔 안에는 새빨강색이 봉투가 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으니 말입니다. 이거 뭐지? 호텔에 이런 게 있었나? 궁금해나 왕룽짱이 이 봉투를 열어 제끼자 그 안에는 CD 한 장이 있었고 또 뭔가 주르르 흘러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떨어진 것들은 뭐지 하고 잡아보는데 뭐야 이게? 대체 누구야? 네, 그 떨어진 것들은 바로 사진이었었는데 어떠한 사진인지 아시나요? 글쎄 왕룽짱이 철썩철썩이는 동작들을 요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사진인 게 아니겠습니까? 보나마나 이거는 이 동영상 안의 장면들을 사진으로 출력한 거였겠는데 그 안에는 한 20장의 사진들이 있었는데 이 사진들마다 이 동작들이 다 다른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2시간 동안이나 겁나게 철썩철썩이었으니 이 자세가 한 20가지쯤은 충분히 되겠죠. 그러자 왕룽짱은 속이 철렁 내려앉는데 그러면 혹시 이놈이 마누라한테 들킬까봐 이러는 걸까요? 천만이에요. 마누라는 어차피 그 15명 중에 한 명으로서 알 건 다 알겠는데 만약 이 사진이 이 성정부 쪽으로 올라가면 어떻죠? 신기한 거는 그 고층 간부들이 다 첩들을 키우고는 있지만 만약 들키게 되면은 이 공산당 당적을 아예 지워버린다고 합니다. 왕룽짱은 이 땀이 삐질삐질 나면서 손까지 와드와드 떨리는데 이게 대체 누가 한 짓이란 말인가? 혹시 공산당 내부에서 내를 쫓아내고 이 내 기업을 통째로 먹어치우려고 이러나? 네, 이러한 경우는 중국에서 엄청 많은데 먼저 사업을 하는 놈들이 덩치를 이 엄청 키우게 가만히 놔둔다고 합니다. 그러다가 덩치가 어느 정도 커진 다음에 이 먹을만한 때 확 먹어치워서 국유기업으로 만들어버린다고 합니다. 그 수단과 방법은 많고도 많지만 아가씨를 미끼로 던지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 일단 몰래
카메라를 설치하고 미끼를 물게 되면은 끝일 테니 말입니다. 실제로 얼마 전에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이 빅테크 기업이 오너를 쫓아내고 기업을 국유화시킨 사례가 많은데 내 왕룡장이 이 평생 동안 심혈을 쏘아 부어서 일궈낸 게 이렇게 끝나냐? 아니야. 어떻게 일궈세웠는데 이렇게 끝낼 수 없지. 왕룡장은 부랴부랴 자신이 제일 친한 친구인 왕추스한테 전화를 거는데 네 아시죠? 왕청리 부친이자 흥룡강 성전부인 넘버3인 왕부성장 말입니다. 친구야 이 대체 이게 뭐라니? 혹시 위쪽에서 이 내 기업을 먹어치우려는 정보가 있었니? 에? 그러자 왕추스는 의아해 하는데 뭔 소리야? 만약 그러한 일이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겠니? 너한테 빨리 알려줘서 이 뭔가 방법을 찾았겠지.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 쪽은 무조건 아니다. 근데 그 대체 무슨 일인데? 그러자 왕룡장은 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는데 정부가 아니라고. 그럼 괜히란 말인가? 아니 대체 누가 감히? 에? 그제야 왕룡장이 화가 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아니 근데 이러한 광근적인 시각에 이 내 비서라는 놈은 어디 있다니? 왕룡장은 이 비서인 왕쇼펑한테 전화를 하는데 말입니다. 띠띠띠띠 하고 전화가 꺼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 보통 이러한 비서 겸 운전기사라면 핸드폰을 끈다는 건 말도 안 되겠는데 뭐지? 설마 그놈이? 그제야 다시 생각해보니 만약 이 왕쇼펑이 아니라면 누가 호텔 게시판 문을 열고 봉투를 놓고 나가겠습니까? 이놈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? 네, 이 왕쇼펑은 그의 조카인이 믿고서 일을 맡긴 거였었는데 이렇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가까운 사람 때문에 꼬꾸러진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삘릴리 삘릴리 전화가 울리는데 왜 하지대니 왕룡장인가? 너희는 아직 살아있더라? 에이? 아니 뭐 2시간 동안이나 이 철석철석이다니. 야 하나만 묻자. 그 뭘 좋은 거 처먹고 다니길래 그리도 쎄야. 그 좋은 게 있으면 좀 나눠 먹자 이놈아. 이 전화를 걸어온 놈은 이 기득기득거리면서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누구야? 네 누구야 이놈아? 죽고 싶어? 니넨 누구인지 모르니? 그러자 저쪽에서는 하하하 알고 있지. 잘 알고 있지. 아무리 못 벌어도 1년에 몇십억 위에씩 번다는 그놈 아니야? 그러니 이 돈 좀 나눠 쓰자고 그러는 게 아니겠니? 휴, 돈이었군. 그제야 왕룡장도 조금 진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래 돈이 필요했었구만. 얼마면 되는데? 그러자 저쪽에서는 3천만 위엔이다. 3천만 위엔을 내놓으면 내 동영상 원본 필름도 주고 이 일을 비밀로 해줄게. 어때야? 네 지금도 그렇지만 그 97년도에 3천만 위엔이면 이 보통 사람들한테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왕룡장은 3천만 위엔이다. 3천만. 그러지 말고 내 너를 5천만 위엔 줄게. 뭐시라고? 사실 이놈은 전문이 이렇게 사기치고 협박하여서 돈을 받아내는 놈인데 그러면 이 보통 절차대로 하면 어떻죠? 이놈이 3천만 위엔을 부르면 저쪽에서는 아 그렇게나 많이요? 좀 어떻게 깎아주면 안 될까요? 라고 빌고드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? 그럼 보통 뭐 이기는 것처럼 하면 2천이나 천만 위엔의 거래를 하는 건데 이 왕룡장이라 놈은 이거 뭐죠? 매번마다 이 보통 사람들이 상식을 확실하게 깨버리는 놈이 아니겠습니까? 네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야? 내가 3천만을 불렀는데 너가 5천만 위엔을 주겠다고? 혹시 지금 너 장난치는 거니? 그 상대방 놈은 믿지도 못하는 거였다는데 하지만 장난치는 게 아니다. 내 왕룡장이 준다면 무조건 주는 거다. 그런데 말이다 내 한 가지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겠다. 그 왕쇼펑 그 처죽의 배신자 놈을 내 앞으로 끌고 와. 그러면 내 너를 5천만 위엔을 주겠다. 왕룡장은 그 자신이 최측근이 배신을 하자 제대로 빡쳐놨던 거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 하얼빈에서는 말입니다 만약 왕룡장이 하지댄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이 다들 부러워하던 시기였다고 하는데 왜냐면 보통 사람들 월급이 천 위엔도 안 되던 시기인데 그 하지대니 직원들은 3천 위엔씩 받았으니까 말입니다. 하여 결혼 소개팅 장소에서도 만약 상대방이 하지대니에서 일을 한다면 무조건 오케이였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 하지대니 보통 직원들이 3천 위엔씩 받아도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는데 이 왕쇼펑 이놈은 한 달에 만 위엔씩 줬는데도 배신을 때리다니. 하지만 사람들이 욕심이란 게 어디 끝이
끝이 있겠습니까? 전 3년은 이 월급 만 위에씩 받으니 아주 만족하고 좋아했었는데 이제 이게 뭐죠? 저번 회에서 이 쪼에난이라는 놈을 처음 보는데 천만 위엔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단방에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왕샤펑이 바로 그 돈들을 이송하던 놈이었었으니 이 더더욱 배가 아파났던 거였다는데 내는 맨날 너 배바지 왕룡짱을 위해서 이 밖에서 개처럼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만 위엔씩밖에 못 받는데 이 처음 보는 놈한테 천만 위엔을 줘? 너가 안 주면 나들로 받아낼 거다 이놈아. 그렇게 심양시에서 전문 이러한 사기를 치는 조직을 찾아서 이 모든 걸 계획한 거라고 합니다. 네, 하지만 이 운전기사가 욕심이 너무 과한 거죠. 자신이 그 쪼에나만큼 가치가 되냐 안 되냐는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는 무슨 심보겠습니까? 하지만 말입니다. 하하하하. 전화 저쪽에서는 아주 통쾌한 웃음소리만 들려오는데 왕샤펑을 내놓으라고? 하차. 내 제일 소중한 고객님을 내놓으면 누가 또 나를 찾아와서 일을 맡기겠니?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제치지 말고 돈이나 내놓고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자. 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전화할 테니 돈이나 준비하고 기다려라. 이어투 띠띠띠띠 끊어버리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왕룡짱은 너무나도 빡쳐서 이 미치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이 일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죠? 자신이 정치적 힘을 이용하여 놈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그 자신이 무덤을 파는 꼴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만약 사건을 처리하다가 그 사진들과 동영상이 자신을 위협하는 정치인들한테 들어가게 되면은 끝장 나겠는데 하여 어쩔 수 없이 이는 깡패 조폭들이 검은 힘을 이용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일은 딱 그 쪼웨난이 실력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왕룡짱은 다짜고짜 전화를 띠띠띠띠 넣는데 그러면 이때 웬나 일당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? 하얼빈의 쪼웨난이 과연 심양시에서 먹힐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